Welcome to K-pop Star Showcase! 아! I'm your guide to all things K-pop on the Global Live program that brings the freshest K-pop talents right to your screens. In the crowded K-pop market, we carefully pick and introduce the hidden gems. So let's get K-pop Star Showcase started with me, Lex. So guys, do you know that feeling of love at first sight? Because that's exactly how I felt when I first discovered K-pop Star Showcase, and I'm being serious about this. And just recently, while chatting with the production team before the show, this group came up in conversation, and our writer saw their teaser by chance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and now they are here with us today. The production team is so excited. Without further ado, let's introduce our special guest for today. Please welcome All Hours! Yes. 네, 반갑습니다. 우리 코리안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올아워즈입니다! Loving the energy. 네, 에너지 너무 좋고요. 우리 함께 보고 계실 해외 팬분들에게도 다른 언어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To everyone who are watching on live streaming right now on KoreaNet, we're All Hours and I'm the Gunno. Finally, we made our first comeback with our second mini album Witness and the title track Shock. With this album, we want to share our potential and passion and powerful energy with our fans and the public. So please keep caring about us and let's have fun today. Let's go. Let's go. Yeah, we are really excited to be on KoreaNet to introduce ourselves, we are, as well as to show everyone our powerful performance. Wow! Yeah. Wow. Yeah. Hi, 저는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재팬. 예. 僕たち オールアワーズが 今年 1月に デビューしたんですけど 今日初めて K-POP スターショーケースに 出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光栄です 今日頑張って盛り上がりましょう ファイティング! 頑張って! 정말 역대급으로 길었고요 우리 그 제이든 씨는 류민 씨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뭔가 이렇게 또, 이어서 해주시던데요 네 그 연습하는 걸 좀 옆에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친구가 실수할 시에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같이 익혀놨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멤버분들 사실 그 비밀이 있거든요. 근데 비밀은 말 안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제 멤버 한 분씩 이제 각자 개인 소개 할 텐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본인 원샷을 잡아드릴 거예요. 나는 뭐 그룹에서 무엇을 맡고 있다, 뭐 이 매력이 있다라고 어필해 주시면서 본인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호 씨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라오즈에서 말랑말랑한 볼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 건호입니다. Who has a very bubbly, very squishy cheek. Oh, yes. 말랑말랑 볼. 말랑말랑 볼은 어떻게 어필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만져보시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랑말랑. 얼마나 말랑? 잡아야겠어요. 오, 말랑말랑해! 망고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 금시초보인데, 진짜로. 와, 멋지. 그러면 이제 그 건호 씨가 직접 본인이 이제 멋지 보이는 걸 조금 이제 팬분들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게 그 말랑 그 볼은 왜 나온 이름이에요? 아, 제가 네. 아궁빵이라는 포즈를 굉장히 셀카에 많이 찍는데 네. 팬분들께서 제 팬사인회 내는데 오셔서 아, 볼이 정말 말랑말랑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매력으로 조금 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매력 한 번 더 어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괜찮아요. 매우 귀엽고요. 다른 멤버분들 다른 멤버분들 한번 볼게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유민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라오즈의 에너자이저를 맡고 있는 유민이고요. 저의 매력은 바로 탄탄한 몸입니다. 유민 is the energizer in the group, and he's also got a very hard physique, hard body.
안 그래도 그 유민 씨가 그 몸으로 조금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몸을까? 예. 네. 그러면 몸을 그 많은 팬분들 그리고 우리 제작진 분들께서 지금 이제 몸을 조금 이제 몸을 까달라. 근데 그러기에는 살짝 좀 그렇고 우리 팔뚝만 살짝 자랑해 볼게요. 예, 유민 씨의 팔뚝. Let's check out 유민's biceps. 이거 좀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때려. 오케이, 하나, 둘, 셋. 헬스 포즈. 죽이네. 머스, 머스. 예스. 예스. 오케이. 유민 씨 패스. 좋아요. 다음 멤버 제이든 씨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라워즈 섹시 늑대 제이든입니다. 섹시 wolf. We have Jaden. 그럼 섹시 늑대. 그러면 이제 늑대 소리는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섹시 늑대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어떤 어떤 표정을 짓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이든 씨 섹시 늑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아우.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와, 근데 반전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웃을 때는 굉장히 좀 귀여우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한국 늑대 좋습니다. 다음 멤버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기가 두려워지네. 그러니까 무섭다 이거. 안녕하세요, 오라버제 만찐남 민재입니다. 와, 만찐남. 민재 who just ripped I came out of the cartoon. 그럼 한번 그 만찐남의 표정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만찐남이라고 하셨죠? 뭐 만찐남도 써 있었어요. 아 멋진남도 뭐로 들릴 수도 있고 뭐 맛집남이라고도 들릴 수도 있고 만찐남에서 만찐남. 네, 맛집남.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민재 씨는 만찐남. 예, 만찐남.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와 찍고 나와야지.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막 찢어야 되니까 딱 한 번만 하고 우리 다음 멤버로 넘어가 볼게요. 민재 씨 그 만화를 한번 찢어주세요. 하나 둘 셋. 찢었다. 좋습니다. 이제 그 마사미 현빈 씨 오은 씨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마사미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라우즈의 타코야키 미남 마사미입니다. 타코야키 handsome guy 마사미. 왜 그런 별명이 있나요? 타코야키. 제가 오사카에서 살았어요. 네네. 그래서 오사카의 유명한 그 음식 유명하다고 타코야키니까 저는 타코야키 미남. 그리고 미남. 마사미 미남. 타코야키 미남. 그럼 지금 얼굴이 굉장히 이제 그 미남이신 걸로 다들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팬분들에게 그 타코야키 먹고 갈래 한번 해볼게요. 마사미 씨 본인 그냥 매력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타코야키 하나, 둘, 셋. 나랑 타코야키 먹으러 갈래? 그러면 오사카 그 일본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마사미 씨 하나, 둘, 셋. 올해 또 있으니 타코야키 타베르. 갈래, 나 갈래. 잡아가주세요. 네, 좋습니다. 먹고 갈게요. 그럼 우리 현빈 씨 한번 해볼게요. 현빈 씨, 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라오즈의 고양이 현빈입니다. 야, 우리가 또 캣 현빈. 그럼 고양이 포즈 하나, 둘, 셋. 약한데. 살짝 약해요. 현빈 씨, 네. 다시 한번 고양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섹시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귀엽다고 생각하세요? 좀 마초 같다고 생각하세요? 마초. 멤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멤버분들은 이제 현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섹시하다 평소에. 귀엽다. 샜다. 연약하다. 고양이가 감기 걸린 고양이인 것 같아요. 감기 걸린 고양이. 아픈 고양이 정도. 아픈 고양이. 네. 오케이. 시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팬분들이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아픈 고양이 현빈 씨 아픈 고양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아픈 고양이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온 씨 차례인데. 오은 씨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인사해주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라오즈에서 빛나는 막내를 맡고 있는 온입니다. 요. We got the shining sunlight on the youngest in the group on. 그럼 이제 빛나기도 하고 막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막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죠? 뭘까요? 본인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애교. 애교. 우리 온 씨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야! 후! 야! 아, 끝이에요? 아, 아쉽습니다. 포즈로 하죠. 좀 너, 그, 말로 하는 좀 긴 애교 있잖아. 멘트가 필요한. 그래, 멘트가 있어. 멘트가 따로 있어요. 나 뭐뭐 해. 약간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번 바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눈부셔. 아! 뭐가 눈부셔. 아우. 지금 이렇게 멤버들 표정을 다 봤거든요. 온 씨가 얘기하시면서. 근데 지금 특히 그 민재 씨가 표정이 아, 저게 뭐야라는 표정이었거든요. 예. 네, 우리 만찢남 민재 씨의 얘기는 어때요? 예. 확인하고 민재 씨 잘해. 이어가 볼게요. 민재 씨 하나, 둘, 셋. 야, 삐졌냐? 어! 예스! 예스! 나쁘지 않았어. 좋아. 나쁘지 않았어. 마이크.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소리 들어갔을 거예요. 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올라오즈 그 도깨비 저도 노래를 들어봤고 뮤직비디오 봤는데 정말 중독성이 너무 강하고 뮤직비디오가 이제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했다는 거 그리고 데뷔곡인 으라차차는 2000만 뷰 넘었잖아요. 오. 박수! All right, they totally deserve a round of applause because their song Goblin music video surpassed 10 million views on YouTube and their debut song Cheer Up has over 20 million views as well.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니 앨범 그 Witness에는 총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Witness와 타이틀곡인 도깨비, 사이코 만트라, About That Issue 그리고 블라블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좀 특별한 게 이 중에서 블라블라는 이제 멤버 전원이 작사로 이제 이름을 올리셨다고 들었는데 So I heard that with their song Blah Blah all the members took part in the song writing as well. 멤버분들이 다 같이 작사를 하셨다면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좀 누가 조금 굉장히 많은 걸 조금 담으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 네, 일단 저희 멤버 전원이 다 작사에 참여해서 네. 시간이 좀 걸리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사 하나하나에 저희 멤버 전원이 이제 동의를 해야 그게 그치,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 점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그래도 저희 멤버들의 합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 안에 끝난 거지 않을까 오. 싶습니다. 오. 네, 건우 씨 있나요? 네, 아재기 그대로 한번 읽으면 누구의 작사 실력이 나아 보이는지 근데 나은 것도 저희 다 나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본인이라고 하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네. 아, 전 아니고 아, 예. 저희 팀의 막내 오니가 오. 가사를 처음 작사를 처음 해보는 건데 처음 해봐서 그런지 확실히 신선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오. 본인 입으로 하실래요 아니면 저희가 말씀해드릴까요? 해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아, 이제 뭐. 신선 그 자체. 블라블라 초반에 이제 마상이 파트가 멋쟁이들 사이에서도 렛 이런 파트가 있는데 네네. 원래 이제 오니가 써왔던 가사에는 건영이 한번 해주세요. 나도 부끄럽다 이거는. 원래 이게 원래 온 씨가 네. 그 오니가 쓴 가사는 네. 이제 잔잔 바리 쿠시 투시 쿠시 투시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멋쟁이들 사이에서 렛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 처음에 듣고 잔잔바리 와우 사이에서도 잔잔바리요? 잔잔바리라는 단어를 가사에 쓸 수 있구나. 아니 이게 약간 할아버지도 아니고 네. 잔잔바리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제 작사를 하실 때 이제 그 작사도 하시면서 본인이 좀 직접 불러보잖아요. 오은 씨는 그 부분 만드실 때 조금 어떤 이런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멤버분들이. 아 일단 한번. 들렸어요. 아 예, 제가요. 오 마이 갓. 원조를 보여줘. 본인이 그래, 원작자. 네? 이게 끝이 아니야. 할 수 있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뻔뻔하게 해야 돼, 이럴 때. 뻔뻔하게. 잔잔 바리 드다 쿠시 투시 쿠시 투시. 예. 오 마이 갓. 멋있네, 멋있어. 어 이거 좋은데요, 이거? 아 근데 잘했네. 이것도 그런데 그 또 가사에 그 빵디라는 단어가 들어간 적도 있거든요. 네. 아 옛날에 그 저희 1집 미니 앨범에서 All Hours라는 곡도 저희가 단체로 다 같이 작사랑 작곡 참여를 했었는데 네네. 그것도 까는 거야? 그때 형? 이제 오니가 또 하나 좀 대단한 가사를 하나 넣었었는데 그때 아. 빵디라는 빵디 빵디를 흔들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약간 그런 보여줘. 그러면 그러니까 네,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오리지널 원래 온 씨가 작사하셨던 부분 그 빵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온 씨. 예, 아, 예. 그 빵디요. 하나 둘. 잠시만요. 아, 네. 기억이 천천히. 순간 당황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준비되시면 보여주세요 온 씨. 네.
아 이게 혹시 사전 설명을 드려도 되나요? 아 그렇게까지 필요하신가요? 아, 네, 들려주세요. 네, 아,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딱 처음에 인트로 딱 들어가면서 네. 했던 건데 이제 건호 형이 처음에 이제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연습생 때 이제 옆에 이제 건물이 엄청 높은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 회사를 이만큼 키우겠다 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유민이 형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 들어오자마자 저희 뭐 신고식 같은 걸 했는데 트워킹을 했어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그거를 맞아. 떠올려서 이제 가사가 한 명은 건물을 세운다고 한 명은 빵디를 흔드네였거든요. 아, okay, so there's actually a behind story about this. So 빵디, which means like butt. When Kono first came into the company, he said that he's gonna make this group and this company as big as the building next to them. And also Yumin, when he first came into the company, he actually did a little bit of a twerking, and that's where he got the inspiration from. 온씨 한번 그럼 보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한 명은 건물을 세운다 하고 또 한 명 빵디를 흔드네. 예. Yeah. 나이스. Oh my God. 좋아 좋아 좋아. 귀여워. 좋아. 이거 분량 많이 챙겼다. 아. 이거는 어디 가서도 푼 적이 없는 그거죠. 여기서 아, 처음 최초 공개. 아,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이거 약속 하나만 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다른 데서 하지 마세요. 우리 방송에서만 하고 네. 다른 데서 안 하는 걸로. 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볼 거예요, 저. 예. 네, 찾아보겠습니다. 아, 아무튼 아, 그리고 또 이제 작사도 다 참여하셨는데 멤버별로 또 이제 이런 거 또한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분야가 있으신지. 우리 마사미 씨는 뭘 하고 싶어요? 작사 말고. 작사 말고요. 저는 보컬을 하고 싶어요. 보컬. 지금 그럼 랩? 지금 랩. 을 맡고 있는데 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보컬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 아. 그러면은 이 기회를 삼아 살짝 보컬 우리 회사한테 어필해주세요. 나 이런 목소리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님 저기 웃지만 마시고 이거를 조금 잘 귀담아 들으시고 다음 앨범에는 좀 웃어주시 보컬로 지금 너무 안 웃으셔가지고 보컬로 조금 써주세요 하는 바람으로 한번 보컬 실력 보여주세요. 마사미 씨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본인 노래도 좋고 커버도 좋고. Alright, so Masami here, he's in charge of rapping, but he wants to do a little bit of vocal part as well in their future album. So let's check that out. Masami 씨, 준비되셨나요? 네. Okay, yeah. 준비되시면 하나, 둘, 셋. 세상을 달려 레이서 태양을 담아 스피드업. 끝인가요? 끝입니다. 아! 그 이상 보여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지금 뒤에 그 매니저님들이 지금 살짝 그 정말 안 좋은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같이 긴장하고 있어요. 큰일 났네요 이거. 아무튼 네 좋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방송 시작 전부터 계속 이제 그 댓글들 올려주고 계셨는데 질문이랑 댓글도 많이 보내주세요. 이참에 우리 댓글 하나만 살펴보고 갈까요? 네. 마사미 오늘 왜 이렇게 이쁨? 아, why are you so pretty, 마사미? 마사미 항상 이쁨. 알아요. 유민이 트월킹 한번 잠깐 유민 씨 한번 들어 네 빵디를 흔드네 봅시다. 그러면 한번 그 아까 온 씨가 설명하신 대로 이 회사에 딱 들어왔을 때 아 근데 그거 조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입사하시고 나서 트월킹을 했다는 게 조금 첫 만남 때 트월킹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그 팔뚝 트월킹으로 한번 팔뚝 트월킹이요? 팔뚝 트월킹 아니면 원래 트월킹 해보시겠어요? 지금 근데 엉덩이 본인 편하신 대로 다 좋아 지금 지금 힙업이 잘 돼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잘 돼 있어. 힙업이 얘가 이게 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15세로 한번 어떤 걸 해보시겠어요? 우리 좀 오케이 그러지 마. 왜 때려? Let's go. 오케이 이거 15세 맞지? 준비 자세. Alright, this is how he gets ready for his twerking. 한번 가볼게요. 아니 나 아는 거 같지. 귀여워요. 좋습니다. 5세 트월킹이네요 이게 정말. 우리 몇 개 댓글 다들 안녕하세요도 외쳐주시고 다들 웃고 계시는데 우리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첫 번째 무대 보여주실 시간인데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이번 첫 번째 곡은 네. 저희의 미니 앨범 위트니스의 타이틀곡인 도깨비라는 곡인데요. 이제 최근 EDM씬에서 유명한 이제 유행하고 있는 드리프트 펑크라는 장르를 저희 K-POP에 접목시켜서 오라오즈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한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적으로는 뭔가 도깨비의 자유로움과 다양함 그리고 칼군무까지
잘 표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예스. 멤버들은 바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All right, guys. Once again, for today's K-pop Star Showcase, we have all ours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They're going to be getting ready for their first track titled 도깨비. I think he mentioned that in the EDM genre, drift funk is included in this genre, like the liveliness and the freedom that a goblin has, which is 도깨비 in Korean. That is the story behind this track. I think the members are ready. 멤버들 준비 되셨나요? 네. All right, let's go check that out. Here is All Hours with 도깨비. When I move out, I'm burning in the dark. Pitch, pitch, pull, then I'm burning in thunder. Wake up, wake up, 말 못이 막혀. 가까이 더 접촉해 capture.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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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t. 원대로, 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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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 뒤흔들어, I can't stop the 막아버려. Gonna break through, gonna break through. Can you feel it moving? 다 멈춰버린 순간. 손끝을 스치는 짜릿함이 blow my mind. I'm ready for action. 3, 2, 1, let's go. 멈춘 심장의 충격을. Once again, guys, we have All Hours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with their first performance with their song 도깨비. That was such a good song, such a very addictive track as well. And we have so many fans and viewers here tuning in today and watching today as well. We actually have has a lot of very fun comments today. 아무튼 멤버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네. 숨이 너무 차네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와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댓글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댓글도 올려주고 계셨는데 우리 건호 얼굴 열일이라고 해주세요. 역시 제 얼굴은요. 그리고 아까 그 어떤 팬분께서 라이브를 이제 오늘 방송을 켜자마자 유민이 엉덩이랑 마주쳤다고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런 방송 아닌 거 말씀드리고요. 아, 그리고 저도 밤 보면서 온 씨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막내로서 그 귀여움도 있고 그
이 부분 있잖아요. 아, 네. 뭔지 알죠? 네네네. 뭔지 아시죠? 그 고개 돌리면서 하는 거. 그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와우. 렛츠 고. 기대할게요. 네, 맞아요. 네. 네. 표정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This part was so good. 한번 그러면 아깍깍 해볼게요. 5, 6, 7, 8. 샷샷샷샷샷샷.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있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코너 한번 이어가 볼게요. 올라오즈의 댄스 챌린지 타임! Yes, let's go! For Alexis Dance Challenge, let's check out who's going to be the teacher for today. 오늘 춤 선생님 누구신가요? 바로 It's me. Let's go! 오케이, 오은 씨 센터로 나와 주시고요. 네. All right, so we're going to be checking out the point choreography of their song. 그럼 온 씨 이제 마이크 넘겨주시고 멤버분들이 네. 직접 뮤직 스타트 외쳐주시면 우리 포인트 안무 한번 보여주시고요. 살짝 오늘 그 원래 막 걱정 반 기대 반 되거든요. 오늘 그냥 걱정 100%예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아무튼 멋있게 한번 보여주시고요. 멤버분들 뮤직 스타트 한번 외쳐주세요. 멤버분들 뮤직 스타트! Let's go! Oh, oh! We're so hard today. Hey! Wow! Oh. Hey! 잘한다! 누가! Hey! Wake up! Hey! Look at that! Wake up! Hey! Yeah! Yeah! 잘한다! 아 정말 너무 멋있어요. 에이. 정말 지금까지 나오신 게스트 분들 중에 제일 멋있는 안무 감사합니다. 같아요. 그리고 방금 그 뒤에서 PD님께서도 와 하시면서 그 와가 너무 멋있다 플러스 렉스 큰일 났다 그 표정이었거든요. 아 이거 네. 빨리 전 빨리 집 가고 싶어요. 아무튼 오은 씨 보여주세요. 네. 네 설명해주세요. 네 일단 파이팅. 첫 번째로 이제 뿔을 도깨비 뿔을 한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 okay. 이마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처음에 왼쪽, okay. 오른쪽, right. 왼쪽으로 이렇게 세 번 움직이시고 okay. 그다음에 도깨비 하면서 okay. 양손을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위로 이제 네 개의 뿔을 만들어 주시면 okay. With your index and your pinky. Yes. 그리고 크로스해서 uh-huh. 이렇게 크로스해서 그 몸 방향을 왼쪽 대각선을 바라볼 거예요. Okay, diagonally 왼쪽 대각선을 바라볼 때 이렇게 도깨비의 이빨을 네, goblin's teeth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세 번을 주먹으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아, okay. 그러면서 발은 이제 개다리로 그 오른발부터 one, two, three 이렇게 아, 세 번 하면서 네 맞습니다. Okay, do it three times and make a turn. 네, okay. 네, 한번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뿔 만들어주시고 5, 6, 7, 8 When, 오, when 도깨비 Watch out And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오케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꽂을 거예요 이 주먹을 아, 오케이 네, 주먹을 like 꽂아주시고 1, 2, 3 아 웨이브도 하시는 네, 거죠? 네 웨이브를 아, 조금, 조금 조금 약간 오케이. 느낌 있게 오케이 느낌 있게 네, 네. 해주시고 번쩍 하면서 다시 도깨비 뿔 네 개를 아 오케이 and make the horn again 네 그리고 던지고 7, 8 때 정리 아 오케이 오케이 발 정리해주시고 던져 정리 네. 오케이 그다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그다음에 손을 약간 신기한 뭔가를 표현하듯이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오케이. 되고 발은 왼 오른발을 짚으면서 같이 아, 짚어주시고 1, 2, 3까지 밟으시고 그 다음에 4 때 이 신비한 이 손을 주먹으로 바꿔서 머리를 한번 빵 이렇게 칠 거예요 아 오케이 okay. With that left hand 빵 치면서 다시 1, 2, 3까지 하는데 이때 몸 방향이 오른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네? 그리고 돌려서 다시 오른쪽 대각선 네입니다.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도 잡으셨습니다. 네 이미 포기했어요. 그냥 우리 온 씨 열심히 설명하시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화이팅 네. 오른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오케이. 돌려서 다시 오른쪽 대각선 오케이. 이제 치고 다시 반복 똑같이 둘
셋 아. 하고 왼쪽으로 정리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아 더 있어요? 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A 카운트 A 카운트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 손을 로우 미들 하이 이렇게 아, 뻗어주시고 오케이. 그와 같이 발을 한 발 떼서 스윙 해주시면 됩니다 오, 이분 오, 잘하시는데 근데? 와우 그래서 로우 미들 하이 앤 웨이크 업 네 여기서 한번 차고 차고 여기 이 오른손을 주먹으로 만들어줄 건데 약간 make a fist? 이렇게 나가려는 거 참는다 이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봉산 탈춤 가 누구 이제 때리고 싶은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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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눌러주시고 네 또 정리하나요? 아니요 그 아, 다음에 네. 킥 스타트까지 기다릴 건데 네. 킥 스타트 스타트 더 네 비스 거의 끝났어요 오케이 네 한번 돌려주시고 손을 다가당 다가당 해주시면 됩니다 잘하시겠어요 이제? 네 아 오케이 아 사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감독님, 오늘 저 잡아주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온씨 멋있게 추는 것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그럼 카운트로 한 번만 해보고 그 다음에 네. 음악에 맞춰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손에 볼 만들어주시고 5, 6, 7, 8 1, 2, 3 and 5, 6 and 다다다 1, 2, 3, 4 and 모두 찢어 버려 샤니 1 2 3 주먹 1 킥 2 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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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wake up kick start the beat 두두둥 아 잘하시는데요 아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영혼이 지금 저기가 있거든요 지금 제 영혼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럼 한번 네.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저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즐겨주세요 예. 우리 멤버들 같이 뮤직 스타트 외쳐주세요 네. 뮤직 스타트 기대된다 처음에가 이거 너무 빨라 so fast 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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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헤이 마쳐 패션 플레이 헤이 마쳐 헤이 Let's g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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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마지막 걸 기억하셔. 와. 아깝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댄스 챌린지는 의미가 없는 걸로.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까비? 누가 그랬어? 아 제가 그랬습니다. 아 진짜 근데 아, 뭐가 까비? 아 근데 진짜 네. 좀만 더 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원래 조금 굉장히 좀 느리게 배워요. 아 예 네, 느리게 배우고 오늘 춤이 너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저희가 다음에 또 나오면은 연습해서 보여주세요. 아 그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고 아 맨 처음에 그 뭐 이렇게 뱀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예, 그거요. 예. 건호 씨가 하시는 거. 이것도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오인 씨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댓글 몇 개 한번 살펴보고 많은 분들이 지금 웃고 계세요. 지금 이게 즐거워서 웃는 건지 아니면은 저를 비웃는 건지 다 괜찮아. 다 좋아요. 그냥 웃기만 하면은 좋아요. 우리 이거 지혜 님의 댓글 한번 봐 볼게요. 걸음마 알려달라 했더니 냅다 개주띠라 하네 맞네요 맞긴 해 너무너무 멋있고요 Alright guys, we're gonna continue on with our next corner The current time is nearing 2.32 이제 몸 정말 잘 쓰는 아이돌이면 꼭 해야 하는 코너 올 아워즈의 숨겨진 게임 실력 그리고 케미, 팀워크 알아보는 시간 같이 외쳐볼게요 게임 가보자! 네, 좋습니다. 우리 워밍업 게임과 메인 게임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할 거고요. 오늘 게임 결과에 따라서 오늘의 MVP를 선정할 겁니다. So we're going to be doing a warm-up game and a main event as well. Based on the results and the outcome, we're going to be selecting today's MVP who will be getting a exclusive solo one-shot video that goes up on our KoreaNet YouTube channel. 그리고 우리 그 워밍업 게임과 이제 메인 게임을 하면서 마지막 결과에 따라서 오늘의 MVP 딱 한 분을 선정할 거예요. 그분께는 이제 저희가 단독 원샷 쇼츠 업로드 기회를 드리고 간단하게 직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Let's go into our warm-up game 이번에 워밍업 게임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밍업 게임 이름은 바로 전설의 코잡이
아~ 멤버분들 왜 좀 아 지금 좀 제이든 반응 좀 해주세요. 제이든 씨가 제이든 씨가 지금 조금 에, 아 저게 뭐야 하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제이든 씨 한번 가볼게요. 우리 제이든 씨가 본인이 해보세요. 전설의 코잡이를 얼마나 사실 지금 이 외침을 가장 잘 살리는 사람이 우리 작가님이거든요. 이 작가 우리 작가님께서 이 게임도 다 직접 만드시고 이 게임과 외치신 거 들었는데 너무 너무 잘 살려서 우리 제이든 씨가 얼마나 잘 살리는지 한번 가볼게요. 제이든 씨 오늘의 워밍업 게임 이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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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코잡이. 코잡이. 좋아요 좋아요. not bad, not bad, not bad. 나쁘지 않았어요. not bad. 오케이, 아무튼 좋습니다. 아, 게임 설명 바로 드릴게요. 여기서 1등 하신 세 분은 다음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점수 1점씩 드릴 거고요. 우리 팀별로 한번 일단 한번 호명해 볼게요. 일단 코에 빨대가 이제 들어올 거고요. 코에 빨대를 놓으신 다음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칼 싸움이라고 하시면 돼요. 펜싱 같이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펜싱. 이제 빨대이다 보니까 살짝 조심은 꼭 하셔야 돼요. 아, 네. 네. 찌를 수도 있으니까. 그럼 한번 우리 세팅이 네 일단 빨대 이렇게 있고요. 팀 첫 번째 우리 유민 씨, 제이든 씨 일단 앞으로 나오실 나오세요. 결승 미리 보는 결승전인데 이거. 승전인데. 몸이 빨대 하나씩. 네. 살짝 뒤로 와주시고요. 제 쪽으로. 네. 하나만 하나. 오케이. 그리고 이제 코랑 인중에다가 껴주시고. 고리를 만들어. 오케이 okay, 여기서 이제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살짝 몸을 앞으로 방향 틀어주시고요. 아, 입술이 예쁘네. 오케이 그럼 한번 이것 또한 조심하셔야겠네요. 아, 네, 이것 또한 조심하셔야겠네요. 우참도 오케이 우리 유민 씨, 제이든 씨 살벌하다. 한번 가 볼게요. 오케이 살짝. 팬분들이 잘 보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지금 빨대를 살짝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빨대를 어떻게 바꿀까요? 빨대를 지금 저한테 신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막 이러고 계세요. 빨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우리 앞에 그 피디님 보이시면은 딱 우리 피디님 하시는 대로 긴 부분으로 꺾이는 부분을 코에다가 예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오 마이 갓 됐나요? 오케이 they have their own little tactics. 그럼 한번 가볼게요. 유민 씨, 제이든 씨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시작 바로 외쳐 드릴게요. 첫 번째 팀 준비. 잠시만요. 예, 예. 오케이 이럴 때 시작해 바로 하나 둘 셋 시작. Let's go. 아니, 비둘기 아니야. 조심. 아니, 비둘기야 비둘기. 본이 빨대 떨어뜨리면 안 돼. 아 진짜. 아 나 해보지 못했어. 오케이. 아이. 우리 다음 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팀 오케이 다음 팀 민재 씨 그리고 마사미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헤이. 오케이 가자 타쿠야 김이남. 잘하네. 만찢남 렛츠고 타쿠야 킬 렛츠고. 오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민재 살벌한데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제가 시작 외쳐 드릴게요. 얼굴 씌워줘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치 마사미 좋다. 하다가 본인이 실수로 떨어뜨리면 그것도 카메라 한번 탈락입니다. 보여줘. 오케이 준비 시작. 아 민재 제대로 해야지. 야, 마사미. 터치 안 돼요. 서로 터치 안 됩니다. 아!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오케이. 김민재 이미지 지켰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사미 씨 1점. 우리 그 현빈 씨랑 오은 씨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야, 마사미 너무 열심히 해. 얼굴이 나 못 봤어. 마이크 드릴까요? 네. 뭐 확실하게 잡아. 확실하게. 오케이. 현빈 씨 그리고 오은 씨, 아 나한테 감사 먼저 가볼게요. 야, 너 지금 입술이 안 올라와. 얘는 여기로 해야 돼. 오은 씨 근데 카메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표정으로.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니, 근데 아니 너무 못생겼어. 올리라고 이렇게. 그래. 오케이. 오늘 살짝. 뭔가 살짝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가볼게요. 예, 이들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하면 다 못생겼어. 현빈 씨, 오은 씨 준비 시작. 오! 오! 아, 잠깐만. 아유! 아유! 아유!
이렇게 보다 이미지 순간일까요? 오케이. 아. 들어가 주시고요. 오은 씨 1점입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 yeah. 이제 리더 건호 씨. 네. 건호 씨가 직접 한 분을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긴 세 명 중에 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아무나 하셔도 좋습니다. 너 나와. 아유. 오늘 혼자 잘생긴 척 하려고. 야. 그래. 망가지네. 그렇게 이게. 따지면 현빈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떨어뜨리긴 했어. 아유, 현빈은 그냥 약간 잘못되긴 했었어. 오케이. 아, 민재 씨죠. 건호 씨랑 민재 씨. 생겨 보이려 한 게 아니라. 나쁘지 않아. 잘생겼어. 카메라. 와, 민재. 와, 레전드다. 뭐야, 민재 좋은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오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준비. 요쪽고. 시작. 찔러버려. 야, 찔러버려. 아니, 잡지를 못해. 오케이, 건호 씨 1점. 예스. 야, 무빙이. 오케이. 이게 딱 집히냐? 프로 선수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점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든 씨가 1점, 마사미 씨 1점, 온 씨 1점, 그리고 건호 씨 1점 이렇게 와우. 획득을 하셨고요. 제이든 씨랑 마사미 씨 앞으로 또 나와주겠어요? 들어와! 네, 한 번만 더 야, 해볼게요. 존을 망치. 제이든 씨, let's go! 마사미 씨 다 빨대 갖고 계시고요. 오케이. 합시다. We're gonna do another round. 제이든 씨, 마사미 씨. 약간 꺾어서 공격하겠다는 그런 뜻인가? 오케이.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이 준비! 마사미 씨, 찔러버려. 찔러버려. 아니 근데 지금 어디가 마사미 죽었죠? 뽀뽀하겠어. 같은데. 뽀뽀하겠어 뽀뽀. 찔러버려. 제가 5초 드릴게요. 와 진짜 웃기다. 와. 마사미 씨 또 1점. 대박이다. 야, 마사미 잘한다. 어, 진짜 잘하셨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오은 씨랑 건호 씨 한번 나왔어요. 아, 네. 어, 이거 좋아요. 이 대결 살짝 궁금해요. 막내와 리더. 막내와 리더 한번. 어쩌면 진짜 빨리 떨어지는 게 이득일 수도 가볼게요. 있어. 오케이.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이번엔 정말 팬신답게 알레 한번 외쳐 드릴게요. 오은 씨, 건호 씨. 알레. 오, 지금 건호 씨. 오! 오! 아우! 아무것도 못 하죠? 오케이. 느꼈어. 실패. 좋습니다. Alright, 좋습니다. 이제 그 마사미 씨, 건호 씨 각각 1점을 또 획득을 하셨고요. 이게 우리 그 메인 게임 할 때 다 이렇게 합산이 돼요. 오, 좋네요. 가상적. 그리고 이게 정말 그냥 상품 이게 직캠이 정말 예쁘게 정말 멋있게 나오거든요. 오, 부럽다. 정말 부럽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메인 게임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인 게임 이름은 바로 똑 쓰세요. 어 맛있다. 맛있어. 우리 살짝 아쉬운데 똑 사세요 똑. 아까 그 유민 씨만의 그 트월킹을 하면서 트월킹하세요 하면은 아 그러면 조금 살 것 같아요. 트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똑 사세요 똑입니다. 이번 메인 게임 이름은 바로 똑 사세요 똑. 이거 나와도 돼요? 사세요 똑입니다. 일단 우리 그 이게 냄비가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일단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세팅할까요? 오케이. 지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냄비. 라면 먹고 싶어요. 좋을까요? 조금 더 뒤로 갈까요? 이분이니까 라면 먹고 싶어요. 오케이. 아 그리고 저 냄비가 우리 작가님의 실제로 집에서 갖고 오신 냄비예요. 진짜요? 정말로 그 오늘 아침까지 라면을 저기서 이제 끓이고 설거지까지 하고 이제 갖고 오신 거예요. 아, 네. 아, 냄새가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 오은 씨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아무튼 와, 이번 게임을 나 팀별로 또 할 거 개인전인데 팀별로 할 거고요. 네. 이게 떡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천천히 시간상 그냥 시간상 그냥 후루루루 가서 여기다 똑 떨어주신 분이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중간에 떨어지면 종이가 다시 출발점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유민 씨, 마사미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 빨대를 아직 갖고 계시네. 오케이. 오케이. 마사미는 이깁니다. 시작해 오케이. 보겠습니다. 알라이트. 그럼 우리 두 분, 유민 씨, 마사미 씨 각오 한마디 듣고 갈게요. 네, 일단은 마사미 같은 경우는 게임을 못합니다. 아까 이겼는데요? 아, 이겼어요. 아까 지졌잖아요. 끝인가요, 그게? 네. 오케이. 마사미 씨, 가고. 네, 저는 네 아까 하던 대로 하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let's go. 오브가 기가 막힙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그러면 유민 씨 마이크 넘겨주시고요. 오케이, 출발점을 딱 거기가 좋을까요? 오케이, 두 분 출발점 맞춰주시고요. 오케이, 저희가 1분 드릴 거예요. 1분, 유민 씨, 마사미 씨 준비 시작! 와! 이거야, 너무 좋아. 다시 유민 씨, 유민 씨 다시 뒤로, 유민 씨 뒤로. 아니 마사미 표정은 왜 그런 거야? 아니 표정이 왜 그래? 야 마사미 씨가 아예 거북목이야, 거북목. 아 마사미 씨 표정을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 야, 표정이. 와. 오케이 과연. 와 잘한다. 와 잘해. 근데 못 넣을 수도 있어. 와 종이가 꽤 커 지금. 이거 냄비 안 들어간 바닥 닿으면 바닥. 다 유민 씨 다시 다시 뒤로. 지금 유민 씨. 유민. 와. 와. 야! 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와. 와. 오케이. 유민 씨. 그 그만하셔도 돼요, 유민. 아예 게임이 안 되네. 와. 오케이. 날라.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마사미 씨 1점. 와. 와, 네, 진짜 잘하신다. 인정. 오케이, 그 다음 팀 한번 가볼게요. 우리 제이든 씨, 현빈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Let's go. 각오 한 마디씩 듣고 마이크 네. 남겨주세요. 제이든 씨부터 각오 한 마디 들어볼게요. 그 마이 네, 마이크 어디 있어? 아, 네. 가고. 오케이. 가고. 일단 와. 현빈이는요. 네. 뭐 워낙 이제 같이 살아봐서 알지만 몸 쓰는 걸 또 워낙 못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가볍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 네. Alright, so he's gonna it's gonna be easy for him. 네, 현빈 씨. 막상 그런 말 하고 잘 못합니다 이쪽 동네. He seems very confident, but he's actually not. 오케이, 제이든 씨, 현빈 씨, 1분 드릴게요. 근데 과연 마사미 씨를 이길 멤버가 있을지 한번 잠시 이 진행해도 될까요? 지금 빨대가 지금 고정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 정정 당당하게 하자면서. 오케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번 준비 시작. 와, 그러네. 빨리 빠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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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과연. 오, 뒤에 바로 햇빛이 바로 뒤에 있어. 떨어지면 아. 떨어졌어. 안 됩니다. 선풍기 바로. 다시 가야 해요. 오 근데 이거 아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아,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차분. 아 낮에 선풍기가 선풍기 바람 때문에 계속 날아가 떨어지고 꺼질게 바람 거. There's a stand right beside them. 네. 오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시. 어쩐지 나 아까 계속 떨어지더라. 한 20초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오 귀여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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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난장판이야. 난장판이야. 4 3 2 1 아! 아이고 탈락입니다. 탈락. 더 이쁘. 제이든 씨, 현빈 씨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끝났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건호 씨, 오은 씨, 민재 씨 앞으로 나왔어요. 네. 예. 아니 마사미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 나 봤어. 멤버분들 그 가고 씨, 건호 씨부터 한번 들어 보고요. 우리 다른 멤버분 살짝 뒤로 와주실게요. 살짝 아, 네, 알겠습니다. 건호 씨, 가고 들어볼게요. 네,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두상이 좀 평평한 편이 아 그 좀 튀어나온 두상이어가지고 아. 자신이 좀 없는데. 이 두 명보다는 두상이 예쁜 것 같아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네 운 씨. 네. 짧게 이기겠습니다 그냥. Alright, 좋습니다. 와. 네 민재 씨. 저 마사미
친구입니다. 어? 아, 어쩌라고. 종이 다들. 아 이거 기어가야 돼. 내가 보기엔 기어가야 돼. 오케이 1분 바로 드릴게요. 건호 온민재 씨 준비 시작. 어 민재 좋아요. 오. 와, 와 근데 뒤에서 바람 부는 거 너무 야비하다.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종이가. 오케이 과연. 어떻게 건우 못 봤다. 못 봤어. 과연. 과연. 어 좋아요. 좀 뒤로 가야 돼. 뒤로. 오! 오케이 인정. 오! 잘했다 잘했다. 예스. 오케이 시간 5, 4, 3, 2, 1. 아우. 시도했었어야죠. 오케이. 여러분 다시 한번 자리로 와 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막상 막하였어요. 우리 네. 멤버분들 다 들어와 주시고 오케이 오늘의 MVP 우리 제작진 분들이 다 점수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고요. 오늘 게임 우승자는 바로 축하드립니다. 마사미. 오케이 마사미 씨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아까 멤버들 제가 게임 못한다고 놀렸는데 네. 지금 아주 시원합니다. 네. 제가 아주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Alright, so the members actually made fun of him by saying he's actually not good at playing games, but he is the MVP for today. Congratulations to Masami. And guys, right now we're gonna be checking out their second performance this time.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무대는 어떤 곡이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곡 소개? 네 이번 곡은요 네? 데뷔 타이틀곡인 으라차차인데요. 예스. 으라차차는 이제 강력한 힙합 베이스가 돋보이는 그렇죠. 곡으로서 그렇죠. 이제 저희의 시작을 으라차차 알리는 곡입니다. 야~ 네. 으라차차. 네 좋습니다. 그럼 멤버분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Alright guys, for their second song, we have 으라차차 by all hours here joining us in the studio. We are kind of running out of time, but hopefully I'll be getting to your questions later on in just a bit, right after we check out this song. So let's check that out. I think they are ready. So here is all hours with 으라차차. Tell me what you want, 네가 바랬던 그 순간 지독하게 버텨왔던 어두운 midnight 아스카라 너 또다시 일어나는 법 빛발치는 듯한 운명의 뜨거운 파도 가짜 보시는 그대로 watch out 드리건 없으니 grab that 내 맘이 전부 dirt down never quit it 누구도 예상 못할 우리 시나리오 벌어진 입들로 무슨 말을 하리요 돌아보지 말아 내 몸 go round round You 머뭇거리기에 시간이 아까워 깨지 않아 dream 날카로운 눈물이고 분명해진 샷 속에 풀린 얼굴도 현실에 가까워질 때 박자봐도 같이 차차 yeah Oh rise up we gotta go right up 뛰어들어 멈추지 말고
감사합니다. 으라차차. Once again, guys, for today's K-pop Star Showcase, we have all hours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That was their second performance with their song, "으라차차." Such a powerful song as well. It seems like the members are very tired. 멤버들 모두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게임할 때랑 이 퍼포먼스 하실 때랑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Alright, guys. We are going to be trying out and checking out your questions. 이제 팬분들의 질문 몇 개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세이브님의 질문인데, 옆 멤버의 매력 포인트는 서로 뭐라 생각하는지. 그러면 우리 순종 고르시고 끝에 온 씨부터 시작해서 네. 한번 옆에 멤버의 매력 포인트 한번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 씨 네. 준비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럼 우리 다섯 글자로 한번 해볼게요. 다섯 글자요? 다섯 글자로 옆 멤버의 매력 포인트. So this was a question from one of the fan named Save. In five words, what is something? What is their charming point of the person next to you?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온 씨. 네. 그럼 현빈 씨에 대해서. 저희 현빈이 매력이 있나? 오! 아이 장난입니다. 장난. 오케이. Okay, okay, okay. 온 said about 현빈. Is he attractive? 오케이. 칭찬타임 칭찬타임이라고 해. 현빈 씨 바로 한번 그 마사미 씨의 네. 매력 포인트. 이렇게까지 고민을 오케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요즘 약간 예능감 대박으로 하겠습니다. 예능감 대박. 대박. 예능감 대박. 아, 오케이. He's very funny these days. 네, 마사미 씨. 민재는 너무 귀여워서 챙기고 싶은 매력. 아니,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아, 지금 괜찮아. 마사미 씨 괜찮아. 지금 다른 멤버들 그 마사미 씨가 이해가 좀 화난 것 같은데 편하게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글자구나. 네. 그러면 뭐 하지? Masami is gonna talk about Minjae's attractive points in five words. 네. 알겠습니다. 민재 귀여미. 아. 오케이. 민재 is cute. 좋습니다. 그럼 민재 씨는 제이든 씨의 매력 포인트. 제가 또 보령에서 한번 이슈를 냈으니까 복근 좀 까봐. 복근 좀 까봐. 매력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Okay, show us, reveal your abs.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까져라. 까져라. 제이든 까져라. 진짜예요? 제이든 복근 까져라. 제이든 복근 까져라. 진짜. 우리 그 뒤에 그 한번 허락을 살짝 받을게요. 매니저님 괜찮으신가요? 살짝 까는 거.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이제는 그 제이든 씨가 허락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제이든 씨 까 주세요. 좋습니다. 제이든 씨, 옆에 유민 씨의 매력 다섯 글자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민이는요. 네. 예쁜 보이스. 예쁜 보이스.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Pretty 저는. Pretty voice. 그럼 살짝 예쁜 보이스. 예쁜 보이스요? 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예쁜 보이스. 야, 목소리 진짜 좋아요. 네. 진짜 목소리 좋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유민 씨는 건우 씨의 매력 포인트 다섯 글자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우 형의 빙구가 매력입니다. 아, 오케이. He's attractive, but he's silly. 좋습니다. 그럼 건호 씨는 끝에 다시 돌아가서 온 씨의 매력 포인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호 형, 복수해줘요. 기대하고 있을게. 복수해줘요. 기대하고 있을게. 오케이, 건호 씨? 직접 가서 혹시 해봐도 되나요? 그래도, 네, 한번 가주시죠. 오케이, he actually wants to go. 뭘 하시려고 또, next to 온. 이런 거 기대가 되는데. 오케이, 건호 씨, 다섯 글자. 과연 뭘 하려고? 뭐야 지금 뭘 하려고 지금 불안해. 오케이. 다섯 글자. 이게 뭐야? 빵댕이 보소. 빵댕이 보소. 빵댕이 보소. Look at his bum. All right. 좋습니다. All right guys, unfortunately it is time for us to wrap up today's K-pop Star Showcase. We were very very lucky to have all hours joining us in the studio. 오늘 정말 그 시간이 저희가 매주 없어 가지고 최대한 좀 이렇게 다른 거를 간략하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들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이 정말 모자랐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나오신 소감 이것도 다섯 글자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표로 딱 한 분만 누가 해볼까요? 대표로 리더 렛츠 고. 오케이. 리더 렛츠 고. 리더 건호 씨 오늘 소감 다섯 글자로.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네.
또 나올래요. 와. 좋습니다. 네, 그럼 또 나와 주시고요.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렉스 오라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